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의 고등어 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자 3월 학평은 네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3월 학력 평가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 캐스트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안내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제 2월 말이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드디어 대망의 우리 뭐야 3월달 개학을 통해 그래서 첫 고등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시험일 텐데 과연 3월 학평 대비 네모라고 써놨는데 우리 학평은 좀 뭐고 내가 좀 어떻게 이걸 좀 대비를 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던 거 됐습니까? 자 이제 화면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일단 우리 오늘 할 얘기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자 어머나 오타 났어. 대박 오타네. 시작 2021년이죠. 2021년. 그래서 2021년 NG 안 하고 그냥 갈 거야 얘들아. 이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얘들아. 목요일날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학평? 학평이 뭐지? 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이게 정식 명칭이야. 전국연합학력평가 full name이고요. 보통 간단하게 줄여서 학력평가 또는 뭐 학평. 요즘 친구들 모고라고 부르더라. 모고가 뭐니? 모의고사 줄여서 모고.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일단 좀 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 학력평가 어쨌든 그럼 시험일 텐데 이번 시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요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한 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지 않을까? 맞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영어는 한 번에 학력평가 시험으로 띡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 알파는 뭔가? 자 이제 요렇게 없는 쌤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밑그림? 자 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학평. 학평이 뭐지?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란 걸 본 역사가 없죠. 그래서 아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뭐 전국 애들이랑 비교는 거의 생각 안 해. 그냥 우리 반 애들, 우리 학교 애들 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교하는 모집단 자체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언제입니까? 1학년과 2학년 시기 애들아.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3월, 6월, 9월, 11월. 자, 1년에 시험은 총 4번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자,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정식 명칭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줄여서 학력평가, 또 줄여서 학평, 흔히 뭐야? 모의고사, 또 줄여서 모고라고 부르는 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됐니? 그럼 자 이제 내용 보니까 수능과 동일한 형식. 네가 다음 달에 수능 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3학년에 11월 달 돼서 수능을 치를 텐데 그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전 정보나 예행 연습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자 학년별로 시기별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출제한다는 거지. 그럼 봐야 되나? 네가 아마 처음 보는 시험이 3월 학력 평가일 거고 이제 3학년으로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이 여러분들 수능이겠지. 그래서 자 일단 시작부터 잘하면 좋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서 보면은 일단 현재 자신의 수준을 비교 집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아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딱 봐서 내가 한 요 정도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향과 목표 설정의 기준점이죠. 그래서 자 뭐 이제 입학을 하면서부터 머리띠를 딱 메고 내가 반드시 이 대학을 가겠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 그럼 이제 조금은 좀 아직은 좀 먼 이야기니까 근데 좀 막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밑그림 정도는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 이 정도 대학을 가서 나는 이렇게 한번 내 삶을 만들어 가볼 거야 했을 때 자 그런 방향과 목표 설정의 기준점이 여러분들 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경험하는 그 의미를 두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알고서 한번 제대로 하자는 거. 자, 일단 우리 먼저 여러분들. 자, 2021년 학력평가분들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이거 잠깐 일시정지해서 화면 캡처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네 휴대폰에 딱 해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
자, 올해 2021년 학력평가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3월 언제 본다? 2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달력의 동그라미 스케줄러에 표시하시고요. 자,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보는데 자, 한 가지 여러분들 변수가 있어. 뭐, 변수에 보다는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5-6년 전에는 사실은 뭐 고1,2 친구 전부 다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3월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와 광주 친구들 아하 선생님 저희는 시험이 없네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은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 서비스 여러분들 자 시험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날 좀 일찍 와서 집에 와서 시험지 다운로드하고 출력해서 풀어보는 부분이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에 6월은요. 자, 부산에서, 9월은 인천에서, 다음에 11월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여러분들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20년은 이제 이 코로나,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좀 여파를 통해서 우리가 학사 일정도 조정이 됐고요. 또 이제 시험 일정도 좀 변경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요. 올해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정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교육부에 발표가 있었지.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원래 이 3월 학력평가들 보면 보통은 예년 같으면은 코로나 이전 같으면은 우리가 3월 한 둘째 주입니다. 3월 둘째 주에 딱 보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빅픽처를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계약 일정이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학력평가는 변함없이 치르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이게 지금 3월 25일 잡혀요. 3월 25일. 그럼 잡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캐스트 영상을 보는 시점에 했을 때 딱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의 기한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좀 방향과 준비를 좀 하고서 하면은 훨씬 더 괜찮겠지. 왜? 쌤이 설명할 거야. 바로 3월 학평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자, 가볼게요. 자, 의미. 3월 학평은 네모이다. 자,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십니까? 3월 학평은. 자, 여러분들 아마 일부 학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반편성 복고사 또는 뭐 배치고사를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3월 2일 날 개학날 반배치고사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교들은요. 자, 이 코로나 일정,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이 반배치고사나 어떤 반편성고사 시험 일정들을 시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했을 때 3월 학평은 어쨌든 네가 고등학교에 가서 아니면 이거 내신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는 첫 시험이잖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네모다. 뭘까요? 세 글자. 쌤이 제시하는 거. 자, 이겁니다. 뭐라고 바로? 첫인상. 선생님, 제가 거울을 보니까 뭐 저 정도 얼굴이면은 담임쌤한테 충분히 호감을 살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자, 근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는 입시의 시작이잖아. 본격적으로. 그래서 자, 네가 방학 동안 예비고일 과정 동안에 충분하게 또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면서 고등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는지가 매우 궁금할 거야. 알겠니? 거울 속의 외모보다는 너의 내적으로 쌓여져 있는 실력에 관심이 더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첫인상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잖아. 그래서 뭘 보여준단 말이야? 쌤. 자, 이번 3월 학력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저는 우리 반의 에이스, 장차 제가 우리 학교의 얼굴이 될 에이스입니다 라고 너의 담임선생님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준비해서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 자, 무조건 100점 만점 축하드립니다. 좋은 부분인데 적어도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힘들고 애썼는데 결과는 비비비 이거 하지 말고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해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자
쌤한테 보여줄 첫인상을 만드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네가 생각해봐. 고등학교 이제 딱 첫 번째 담임선생님과 한 해를 잘 꾸려가는데 기왕이면 뭐라도 더 했으면 잘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친구 꼭 있어. 선생님, 저는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낮은 데로 출발해서 이렇게 그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잘하십시오. 알겠지? 자, 다음요. 그러면 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요. 일단 풀어봐.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아, 모의고사 시험 학력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얘들아 뭐야? 백문인 불여 일견입니다. 네가 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네가 한번 풀어보는 게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작년 2020년 3월 학력평가 시험을 네가 한번 실전 응시해보세요. 시험지 어디 있습니까?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서비스. 아, 사장님은 좋아하실 수 있겠다. 내가 잘 이렇게 말려주고 있잖아. 근데 메가스터디 여러분들 자 입시정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학력평가 풀서비스에서 기출문제 역대문제 전부 다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어렵다 못 찾겠다 하면은 학습지원센터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게시판에 물어봐 알려줄게. 그렇게 이용하시고 정 못 찾겠다 녹색창에다 쳐도 나옵니다 얘들아. 그래서 기출문제 구하는 어려운 게 아니야 해서 자 요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한시간 70분 자 모든 영어 시험은 전부 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만점이다 2시간 동안 푸는 거야. 의미가 없지. 그래서 시간 제고 듣기 포함 70분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가 요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부분을 실제로 해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런 시험이나가 확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그 다음에 실전 응시 딱 하시고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좀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겠지. 자, 선생님이 영상 지금 공개된 날짜 기준에서 쌤도 충분히 4주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쌤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어떻게 해요? 최근 3개년. 그러면은 2020년 거 기본으로 딱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18년 거. 됐니? 근데 이런 친구 있잖아. 쌤 제가 작년 거 풀어보니까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오 좀 이제 네가 좀 쌓아놓은 실력이잖아. 또는 뭐 90점 정도 95점 이상 나왔습니다. 친구들은요 2학년 거 풀어봐야 되더라. 2학년 거 그래서 1학년 2학년 심하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 업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딱 적어도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아 요 정도 수준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아마 점수대를 바꿔서 조금 상처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무작정 위로하자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래? 준비 잘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온 결과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자, 본인이 지금 딱 채점해봤더니 어떡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지? 요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야. 그래서 약점이 아마 대부분 없는 뭐야? 어휘가 제일 걸리겠지? 어휘. 그 다음에 또 이제 아 이거 생각보다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아직 나 못 푸는 거 있는데? 끝나는 건가?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단어는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석은 정확한 끊을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간은 각 유형별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 독해 유형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네가 한번 딱 해보고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강의나 교재를 가지고 한 달 정도를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냉정하게 한번 시험을 딱 실전 응시를 해보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플러스 알파가 뭐냐? 자, 봐봐. 다른 과목은 좀 다룰 수 있는 게 한 번의 시험으로 뭐 성적표나 끝날 수 있는데 영어는 틀린 게 뭐냐면은 학평이 끝나고 중간고사까지 이어진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봤었던 이 3월 학력 있잖아? 3월 학력 평가가 4월 달 말에 치러지는 중간고사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로 반영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오늘 요 캐스팅 영상이 4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여러분들 못 봤으면 좀 챙겨서 여러분들 보세요. 1, 3탄.
그래서 자 설명드렸는데 고등학교 내신 영어 시험은 오로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그래서 봤었던 학력 평가의 지문인데 그 지문을 거의 그대로 또는 출제자가 일부 터치해서 제일 차이점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 바로 변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우리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은 그 학력평가의 지문들 가지고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용이 잘해서 변형 문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강좌 쌤이 항상 준비하니까 네가 걱정할 건 없어. 그러면 지금은 뭐 하라는 거야? 지금은 3월 학력평가까지 딱 4주 또는 3주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요거를 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무리. 정말 이제 출발점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우리 다음 주면 스타트야. 스타트인데 그냥 룰루랄라 신나고 약간 긴장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자 학사 일정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된 일정들은 당연히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출발점에서 어떡하지 뭘하지 하는 부분들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가면 부담을 낮추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애지아들 첫 번째 학력평가 첫 술에 배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배불러 보자라는 목표도 세우시고요. 자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고등어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애지아들 3월 학력평가 대박을 위해서 결국 가십시오.